저쪽에 가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더 데려가야지. 계속 납치해 오자. 씨, 못 나오는구나. 거기도 괜찮아. 그래도. 밀고 나가. 그래. 밀고 나가. 같이 가. 다 왔다. 다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네. 이주 준비 중이네. 자, 오시고요. 잘 가시고. 가자. 집으로. 이러면 현재 6명인가. 어이, 스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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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일단 집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군. 얘네들이 살 집 좀. 이거 임시 거처로 쓰기 괜찮은 집인 것 같은데? 됐다. 자, 여기 집 삼을 사람. 진짜 살기 싫겠다. 와, 아늑. 최근에 유튜브 보면은 무슨 프리메이트 프리 뭐 하면서 그 흙집 같은 걸로 이것저것 만드는 그런 사람 유튜브 보거든요? 그런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. 그런 걸 얘네들은 먼저 체험해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건가? 막 흙 같은 거 파가지고 그 안에 물 채워넣어가지고 수영장 같은 거 만들고 하더라고. 근데 아늑해보고 좋아 보이더라. 그래서 거기서 배워온 대로 흙집을 만들고 여기다가 딱 수영장. 오케이. 하, 됐다. 좋아 좋아 좋아. 농사하는 데도 생겨났다. 좋아. 거기 딱 있어. 야! 아, 넌 여기가 여기 집으로 삼고 싶구나. 여기는 그 라마의 뼈가 묻은 장소인데 의미 있는 곳이니 여기도 집으로 만들어주도록 하죠. 얘 못 올려? 낚싯대로 해가지고 끌어보자 한번. 이게 사람한테 할 짓인가? 야, 야, 네가 알아서 나와. 물 넣어서 올려? 오, 됐다. 일단 얘는 여기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으니까. 아, 좋은 돌 좀 쓴다 간만에. 설로감? 오씨, 바로 튀어나갔잖아. 야, 내 성의를. 이건 집이 아니야, 이런. 바로 튀어나가 버리네. 아씨, 서로 집 삼겠다고. 아주 그냥. 이거 그냥 나무 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얘네 들어갈 수 있게 할까? 서로 여기서 살려고 하는데 난 어차피 바깥에서 사니까. 이 정도면 그냥 얘네 살게 하는 게 낫겠다. 내 집을 조금 멀리 있는 데다가 하나 짓자, 새로 하나. 여기 딱 비었는데 여기다 지으면 되겠네. 그 흉터 위에 문신하듯이 여기를 딱 기점으로 바닥 삼아서 공중집 만들어야지. 이 위에 와서 NPC가 자고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야. 아, 그러네. 이 앞에 들어오는 길에, 들어오는 입구에 철문을 만들면 돼. 그러면 좀 으리으리하게 할까? 아니, 괜히 넓기만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동선만 낭비돼서 별로긴 한데 저 정도 크기는 돼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아래서 보기가 뭔가 흉하네. 아이씨, 이런 건 나 원래 대충 짓고 사는데. 좋아. 뭔가 낫군. 이렇게 한 것 아래쪽도 쓸 수 있게 만들어버릴까? 다 벽으로 만들면은 여기도 대충 뭔가 너무 뜸집 같지 않고 괜찮은 것 같은데? 여기 딱 해가지고 여기 창문으로 해서 문 하나 싹 달고 창고. 괜찮다. 양호하겠다. 내 집은 이제 완전 점거당했구나. 얘네들한테 흰색 양 너무 부족하다. 쟤네들끼리 계속 교배하면은 그러면 흰색 양이 없을 텐데. 흰색 양을 몇 마리 더 데려와야겠다. 그래, 각자자. 뭐 하는 거야 그게 둘이. 그림 개 이상하다. 고양이 소리 들린다. 연어가 있어요. 어딨지? 연어 있다, 연어. 잠깐만. 우리 집에서 고양이가 생겼다. 여기가 마을로 인식됐다는 거지. 됐다. 꼬셨다. 양 꼬셨다. 번식시키려면 어떻게 번식시켜야 돼? 고양이 두 마리 생선 먹이면 알아서 해요. 됐다. 넌 여기 있어. 자, 너는 지금부터 집사다. 뭔 소리야? 이 자식 해냈구나. 제법이야. 아주 그냥. 응? 아우, 진짜 시끄러워. 왜 저래 얘네. 걔 관종이잖아. 날 좀 봐 이러는 것 같은데. 안 봐? 안 봐? 목님, 이제 목님도 모험을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? 지옥 한번 갔다 옵시다. 지옥 가야 되는데 오늘은 가기 조금 너무 늦은 것 같고 나중에 또 갑시다. 대기 개자식들 진짜.
나를 빡치게 하려 하는군. 일단 지옥 가는 게이트를 만들어야겠구만. 빨리 말하세요. 방법 모름. 빨리 다음 방법 쳐도 됨. 저쪽까지 밖에 내가 아는 게 없음. 위로 세 칸? 됐나?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된다고? 됐다. 완성? 좋았다. 딱 기다리고 있어. 다음 마크는 지옥 탐방입니다. 그러면 다음 마크 할 거 정해졌죠? 지옥 몬스터 다 뒤졌다. 여기서 이거 남겨놓은 거 어디 쓸 데 있나? 인첸트 테이블 다섯 개만 남겨두면 돼? 님들 그리고 그 알림판이었나? 액자였나? 내가 템 같은 거 넣어놓는 거 그거... 이거였나? 액자였나? 하지마. 집이요? 집 완성되려면 조금 걸리지 않을까? 빠르게 완성시킬 수가 없어서 부족한 양털도 너무 많고 내일 양도 좀 잡아야 돼요. 도로. 흰 양털만 있으면은 저거 만들기 쉬울 듯? 이쪽에 벽지를 다 흰 양털로 할 거라. 어이구 집이 만석이네. 얘들아 여기 말고 딴 집도 좀 가봐. 집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게 빨리 아 밤에 위험한데. 있다 한 걸음 뒤에 너 온다 run. 그렇지! 따라와. 친구한테 데려다 줄게, 따라와. 그래. 친구 생겼어. 아, 두 마리 똑같이 생겼네. 많이 번식해. 됐다. 니들을 위해 잡은 생선이니까 다 이제 넣어줘야지. 오, 예스! 와, 완전 귀엽다. 목님 침대에 있으면 얘네 웅크려요. 됐다. 웅크려봐. 해봐. 아, 밤에 잘 때? 리얼 고양이의 습성을 담아놨네. 우리 집 고양이는 밥을 좀 못 먹게 해요. 옆에서 식탁 위에 올라와가지고 밥 처먹기 전에 나나 만지라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함. 그래서 밥을 먹는 건지 고양이 털을 먹는 건지 좀 짜증나긴 함. 좋았어. 그대로 스탑부.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. 됐다. 이 마을 이제 더 이상 사람 없는 것 같아. 우리 마을로 다 데려왔거든요. 거의. 어디 보자. 아직도 몇 명 남았네. 그렇게 많진 않는데. 이 녀석들은 여기에 사는 이유가 못 올라가서 그런 것 같구만. 이제 환상의 나라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. 우리 집으로 빨리 얘네 다 데려와야 되는데. 좋아. 그래. 어디로 가. 그래. 거기 빈집 많지. 아씨 또 이쪽으로 쳐오네. 아니 거기 위에다 내가 빈집 많이 해놨는데. 야 어디가. 야 정신 차려. 야 너 어디가. 설마 애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자꾸 저쪽 마을로 가는 건가? 안 되겠다. 저기 마을 다음에 할 때 다 부수고 온다. 아무것도 안 남게 하면은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겠지. 어쩔 수 없다 이거는. 내가 졸라 많이 내려왔는데 없더라. 아주 그냥 숨풍숨풍 그냥 미쳤고. 자, 님들 벌써 4시 반이네요. 오늘 이제 시마이 해야 될 듯. 너무 늦었어.